예선 D조 첫 번째 경기, 몽골 국가대표 올지 오르식 선수와 전 KBL 프로 선수 김종근 선수입니다. 파워파인트 천하제일 농구대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My name is Ulji Orshik Mongolsorum. I'm from Mongolia. I'm 6 feet 8. My position is point guard.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선수 김종근, 키는 182, 그리고 포인트 가드를 보고 있습니다. 쇼트 마르가셔로 비틀 버스시잖아. 버스 서당스 비르네트 찍고 다. 아, 상급 받으면요. 그냥 여자친구랑 뭐 좋은 맛있는 거 먹고 뭐 여행 가는 생각입니다. 프로 선수들의 요구에 의해 제작된 NBA 공식 인증 제품들은 오직 파워파인트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대상 제품은 어디에도 잘 어울리는 컬러의 게니 스포츠 NBA와 게니 슬리브 NBA 제품, 그리고 다양한 컬러의 게니 슬리브 NBA 팀 에디션, 마지막으로 덕 노비츠키 시그니처 에디션 전 제품. 자세한 내용은 파워파인트 홈페이지나 하단 링크 참고하세요. 킥킥킥 몽고 와 이것도 좋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장난이다 장난이다 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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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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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가 진짜 좋은 선수인데 와 당황했어 공수가 어디서 나왔어? 와. 야, 저, 야, 이거 어떻게 먹어? 자, 좋아, 좋아. 와. 힘세! 오! 와, 힘이. 오, 힘 센가 봐. 오, 뭐야. 와. 아! 잡았어, 잡았어.
대박이네. 와, 수고하셨습니다. 아, 역시 제가 탑시드를 잘 뽑았네요. 탑시드 다 이겼죠? 역시 보는 눈이 있습니다. 경기 어땠는지? 더우셔도 들어가야 된다. 7대였어. 재미있었고 좋았어요. 아. 상대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상대에 대해서 평가 한번 해주세요. 상대도 되게 좋았다. 샘. 수고했어. 네? 좋은 선수, 최고였어요. 아, 좋은 선수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다 깜짝 놀랐어요. 지금. 맛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땡큐. 오랜만에 뛰니까 어떠세요? 죽겠어요, 죽겠어요. 그리고 너무 잘하고 볼 핸들링이 다 달라요. 약간 국내 리듬하고. 아, 저 리듬이 맞기가 쉽지 않아요. 슛이나 뭐 둘 중에 하나 없어야 좀 맞겠는데, 저렇게 사실 외국 용병들이나 아니면 NBA 선수를 맞는 게 힘든 이유가 저런 거거든요. 드리블도 잘하고 슛도 좋고 그렇게 되면 둘 다 포기를 못하니까. 요즘 농구예요. 네, 요즘 네. 농구예요. 저희 되게 좋은 전속 조건의 농구니까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농구 많이 못 접해보셨죠? 헬스 하시는 거. 저는 요새 헬창이어가지고 요새는 헬스 위주로 로니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일단 몸 푸셨으니까 다음 경기도 기대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선 A조 두 번째 경기. 비선출 최강 윤성수 선수와 크록스맨 제자 히트맨 선수입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윤성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키는 187이고요. 포지션은 지금 가드 보고 있습니다. 크록스별에서 제가 데리고 온 나이가 몇 살이지? 100살. 100년 정도 산 것 같고요. 키는 한 83, 가드를 보고 있는 히트맨이에요. 긴장하지 마. 표정이 좀 무섭죠. 괜찮아. 우주에서만 하는데. 이번에 또 파워파인트 노비츠키 에디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학다리를 잘 쓰면 제가 우승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이즈 보니까 대충 해도 뭐 이기지 않을까 싶다고 합니다. 인사해야지. 하나, 둘, 셋. 긴장된다. 이렇게. 오! 아, 히트맨. 덥다. 오! 다리. 오! 네. 오! 슛 좋아, 슛 좋아. 오! 오! 살리고, 살리고. 오! 안 뺏겨, 안 뺏겨. 와, 와, 굿디펜, 굿디펜. 와, 오. 와. 잘한다. 와, 힘도 세고. 와. 예전에 성심상 나온 이유가 나왔어요. 오! 4대 3! 오!
우후! 우후! 아, 슛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저 수비를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와, 만만치 않아. 와, 수비가, 와, 살벌, 살벌. 뚫렸다, 이거. 와, 뚫렸다, 이거. 원! 오! 아! 까비까비! 와, 수비 좋아, 수비 좋아. 와, 안 뚫려, 안 뚫려. 아우! 슛을 때려봐봐. 어! 와, 힘세, 힘세. 와. 오호! 히트 히트. 좋았습니다. 아니, 1위로 뽑히셨는데 가장 유리해야 되는데 좀 센 사람들하고 조가 됐어요. 거의 죽음의 조가 됐어. 저 크록스맨 와 있는 줄 알았어요. 아, 예. 아, 진짜 너무 너무 슛이 좋고 사실 제가 슛에 어쨌든 스스로 생각하기에 강점이 있었는데 제 슛이 안 들어가고 상대편 슛이 좀 들어가니까 억지로 좀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아, 윤선 선수 이번에 슛이 좀 안 좋아. 네, 맞아요. 네. 체력적으로 좀 힘들어가지고. 아, 역시 우승 후보 장난 아닙니다. 좋았습니다. 자, 하나만 더. 누가 가장 좀 걱정이 되나요? 걱정이라기보다는 누가 경계되는 상대가 있나요? 두 명 뽑고 싶은데 김정현 선수랑 정성조 선수. 그 아까 몽골 선수 괜찮을 것 같죠? 안 괜찮은데 그래도 두 명인 것 같아요. 다음은 예선 B조 두 번째 경기. 3대3 한국 국대 테크니컬 킴 선수와 192 영국인 데일 선수입니다. 스포츠라는 게 이기려고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재미를 느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겨야 또 재미를 느낀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기면서 재밌는 농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very time I play basketball, I play to win. So that's what I'm coming to do. I'm coming to win. Play hard, leave it out on the floor, no regrets. And that's all I can ask for. 와, 웃음밖에 안 나와. 웃음밖에 안 나와.
진짜 센가 봐. 와. 와. 야야야야 오케이 굿자 굿자 V차 보고 좀 자신감이 좀 생겼어. 힘이 많이 좋은 편이 생각보다는 아니라서 보다가 조금 화가 좀 난 것 같던데. 외국인이랑 붙으면 화나죠. 국뽕? 국뽕으로? 아니 아니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잘해. 이렇게 딱 붙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저 플레이요. 아예 안 되는데. Okay. Going into the game, I saw his game against the other opponent. So I knew he was quick. I knew he was quite strong. But I think he wasn't expecting me to be quick also. So I think that was good. He's very good. His shooting, he was so quick that he could drive to the rim, but he could also shoot. So I had to defend both. But I was right there. I think if I would have made some better decisions, I think I could have took him. I'm not going to say I'm afraid of any player because I know what I can do. There are a few players who are better than others that I need to really step up my game if I'm going to win. But
yeah, I'm not going to say I'm afraid of any player here.